여기 보셔야죠. 안녕하세요. 편의점 뉴스 리뷰 분석 전문가 배정환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태창, 우리 태창님 자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테니스 치는 29살 신미정입니다. 회사 다니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근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일이 바쁠 때는 한참 바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그러면 테니스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몇 달 쉬는 거예요? 근데 짬짬이 불러주시는 데가, 근데 만약에 저의 스케줄과 불러주시는 데에 이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최대한 가고 있고요. 불러주시면 못 가면 못 가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코트 버렸어요. 양재 코트 못 갔어. 양재야, 양재 예약하기 쉬운 코트가 아닌데. 한 달 전에 해놓은 건데 버렸어. 양도했어요. 아니 그런 거를 양도 좀 해요 사람들한테. 또 막상 올리면 아무도 안 가서. 혹시 사는 데가 어디시죠? 저는 약수 쪽 살아요. 약수요? 네. 근데 여기는 굴인데. 역시 불러주면 어디든. 불러주면 가야 되고 약간 시간 맞으면 가야 되고. 뭐 억지로 억지로 오는 건 아니죠.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죠. 그 부르면 온다. 그 인스타로 연락 오면 갈 거예요? 안돼. 파이팅! 테니스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아, 저는 작년 3월, 2월인가 3월에 시작했어요. 2월, 3월? 그러면 한 지금 1년 반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레슨 받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쉬지도 않고? 네, 1년 맞아요. 6개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을 때만 못 치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태창이긴 하네요. 태창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테니스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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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테니스에 미쳐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주사일 레슨 받고 토요일, 일요일 두 클럽 두 개 다녔다. 그럼 일주일 약간... 내내 치는 거는? 아, 라켓 하려고 어그로 그런 거. 아, 그 헤드에서 인스타에 네. 올려갔던 거? 라켓 하려고 작곡가 오빠를 섭외해서. 자, 이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니, 안 돼! 아. 안 돼! 인스타를 많이 하시네요. 살짝. 홍콩이냐고. 간종기가 있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회사원인데 즐거움을 테니스에서 찾는 것 뿐. 그럼 테니스를 시작한 계기는 뭐예요? 저는 그때 작년에 원래 막 운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필라테스도 하고, 헬스도 하고, 막 많이 했는데, 막 이것저것 하니까 엄마가 테니스나 배워보라고. 엄마 아버지 테니스를 치셨거든요. 요즘은 다리가 아파서 못 친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테니스나 배워봐라 해서 처음에는 진짜 그냥 배워만 봤어요. 그래서 좀 재미를 못 느꼈었는데 약간 한 3개월 지나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또 3개월 지나서 게임을 하러 다니니까 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테니스 창고가 되었어요. 네. 근데 이게 네. 초보자들이 진짜 클럽만 들어가면 빨리 흥미를 느끼고 계속 테니스를 치는데 이게 좀 잘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요것만 단계만 넘어가서 못해더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억지로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붙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껴주질 않아서 그러지. 그렇죠? 여자는 그래도 잘 껴준다. 맞아요. 그나마 여자는 잘 껴줘. 근데 남자들은 진짜 안 껴준다. 파이팅!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랑 치면, 근데 태친에서 만나서 많이 치잖아요. 저는 모르는 분들이랑 사실 잘 못 치겠어. 편하지가 못해. 그렇게 하고 해야지 나중에 시합도 나가고 하지.
응? 코로나 풀리면 시합도 나가보고 또 그 재미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건데. 시합을 나가요. 시합은 욕심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질태? 네, 여가 문화 활동. 레저. 응. 자, 사용하는 라켓은 어떤 건가요? 저 헤드 스피드 265g. 아, 그래가지고 헤드라켓 그걸 한 거였구나. 네, 헤드. 근데 잠깐만, 받은 건 265g이 아니지 않아요? 받은 건 305g일걸요? 310g인가? 그거 받아서 어디다 썼어요? 그 제가 써요. 315g을? 315를? 310? 310. 310을 쓴다고 직접? 응, 쓴다. 가끔 쓰잖아요. 그때도 썼잖아요. 아, 그래요? 응. 역시 피지컬이 남다르니까 310. 내가 310 남자들도 무거워서 잘 안 쓰는데. 305일 수 있어. 이건 확인해봐야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거를 네. 레슨 받을 땐 절대 못 쓰고 네. 약간 이게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레슨 받을 때 못 쓰고 그냥 가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게임할 때 씁니다. 그거 프로인데 헤드에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 또 연락 없어요? 헤드에서?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하래? 그럼 뭐 주기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래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난 거구나. 페이스 좀 잘 치고. 아니 약간 근데 네. 종종 해주세요. 아 근데 지금 헤드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라켓 들어오질 않는데요. 레디컬 그래비티. 제가 또 익스트림은 안 써서. 근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해외 물건이 한국에 잘 들어오는 것도 힘들기도 한데 그냥 물량이 요즘 많이 나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고가 없잖아요, 레디컬. 저 요즘 그래서 중고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빨리 레디컬 갖고 싶어. 화이팅! 여자들이 테니스를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좀 이쁜 옷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혹시 옷에도 많이 투자하시나요? 아, 그 초반에는 진짜 많이 투자해가지고. 아, 근데 요즘 좀 덜해요. 근데 초반에는 엄청 투자했고 아디다스도 엄청 사고 아디다스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아디다스밖에 안 입잖아요. 맞아. 전 팬티까지 아디다스 입어요. 아니,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 왜? 왜 이게 뭐 어때서? 좀 캐주얼한 걸 좋아하지. 이렇게 맞는 스포츠맨. 아이. 약간. 저는 선출이잖아요. 아니, 그거 어? 맞아요? 테니스장에서는 딱 신사답게. 맞아. 아디다스 좀 협찬해 주시면 제가 진짜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아디다스만 입으십니다. 양말 신발도 다. 두켤레를 사서 두 배로 신으시겠네. 아유. 이렇게 바꿔서도 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짝짝이로 이렇게 신는데 신발을 요거는 하드코트요. 근데 왼 바꿔서 왼쪽이 흰색인 거는 클레이용? 클레이용, 인조잔디용 이런 식으로 돌렸습니다. 신발은 코트별로 돌렸어야 돼요. 신발 아디다스 좋아한다며. 신발은 나이키야? 신발은 나이키. 자, 그러면은 그 한참 옷에 투자할 때 네, 한 달에 금액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나요? 아, 100만 원이 뭐야. 그지 않아요? 그래도 테니스 옷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남자 옷은 그나마 좀 싼데 여자 옷이 원피스나 치마류가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치마는 10만 원 그냥 원피스는 10만 원 그냥 15만 원 20만 원도 가고. 아, 그래요? 아, 진짜 비싸구나. 치마는 골프랑 겸용은 더 비싸고. 아, 근데 또 옷이 다 해외 배송이잖아요. 특히 테니스 라인이. 테니스 라인 해외 배송이 많고 직구 하는 게 예쁘고 그리고 아디다스 나이키 공홈에 있는 거는 되게 짧게 이거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한데 되게 품절이 빨라요. 그래서 주저하면 안 돼. 딱 신상이 나왔어.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들어가 보거든요. 저는 약간 뭐 누가 알려주고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뭐 있겠죠? 사람들 알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그냥 주기적으로 아디다스와 나이키를 들어가서 일일이 체크를 한다. 그래서 100만 원까지 썼다? 한 달에? 근데 알아보면 100만 원 더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단발성이 아니라 초창기 때 매달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3개월? 한 개월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구력이 1년 반인데 테니스에 쓴 돈은 대략 라켓이면 뭐 하면은 한 1000만 원 썼겠네요? 그리고 이거 옛날에 뭐 계산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근데 솔직히 레슨은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테니스는 레슨은 절대 단발성이 아니에요. 복날 나온다. 근데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을 레슨 받는다고 쳐, 지금처럼. 네. 그럼 1,400만 원이 들던데. 와, 근데 저 여태까지 자기 레슨비를 몇 단위로 계산한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두 번 받으면 한 1,40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한 900만 원? 아. 세 번 받는 건 계산. 아, 이거 새로운 접근이네. 아니, 이런 거를 시작하려면 이 정도는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남자는 또 다르지.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은 옷에 그렇게 막 신경 쓰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테린이들 중에 여자 테린이들은 진짜 열에 11명이 옷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옷 엄청 잘해.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빨리 품절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홈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막 말이 새네, 딴 데로. 그냥 뭐 이 얘기하다가 막 레슨비 얘기하고 막. 괜찮아요. 다 편집해버리면 네, 되니까. 맞아요. 잘해주세요. 동문서가 한번 네, 잘라주세요. 화이팅!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방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테린이들은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자기만의 뭐 이템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 아, 좀 그냥 한번 보여줘요. 네? 비싸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테니스 한번 좀 가르쳐줄게. 알겠어. 아, 가시죠. 화이팅! 진짜 웃긴 거 있어. 박창준 씨와 배창구 씨가 술 취해서 제 가방에 넣은 사탕이 아직도 있어. 아, 그거? 야, 이게. 그거 작년에 넣은 거 같은데? 네, 이 정도로. 어, 이거 있다. 귀여운 열쇠고리. 이것도 헤드네. 제 라켓과 세트입니다. 가발! 근데 라켓을 받았으면 최소한 가방도 헤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라켓을 받다. 아, 라켓. 이건 내 건데. 이거는. 아니, 근데 카메라 좀 등지지 마시고요. 네. 아니 가방은 헤드 것도 있는데 이런 멀리 올 때는 백팩을 메야죠. 그냥 차가 없기 때문에 백팩을. 아, 네, 그리고 또 이템? 이템 없어. 이템 없고. 아, 화장품이 많은데? 아니 선크림. 선크림 3개. 마스크. 뭐 여자가 가방에 뭐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손소독제. 어, 그리고 팔토시 있고, 우리 영우가 준 아들, 나이키. 저는 나이키 아들. 영우야, 고마워. 잘 쓸게. 아이고, 끼고 다시 할게. 어떤 것도 하려니까 힘드네. 아. 영우야, 고마워. 잘 쓸게. 인사 한번 해줘, 마무리. 안녕.